이번 강의에서는 게임 시작 시 에너미를 화면 밖에서 화면 안으로 이동시킨 다음 좌우로 이동 시 랜덤한 범위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미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게임 진행 시 활성화된 에너미가 몇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트 변수 numActive enemy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전체 에너미의 수를 설정할 인트 변수 total enemy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플롯 변수 hstep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동 시 vstep을 이용하여 짧게 설정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주어 이동하는 연출이 필요하므로 0.2 정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미를 좌우로 이동시키게 되면 화면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왼쪽은 x좌표가 마이너스 4.5 정도면 적당해 보이고 오른쪽은 x좌표가 4.5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이동을 제한해 주겠습니다. 오른쪽은 플롯 변수 라이트 리밋을 작성하고 4.5로 초기화합니다. 왼쪽은 플롯 변수 레프트 리밋을 작성하고 마이너스 4.5로 초기화합니다. 에너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므로 이를 담을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왼쪽에 위치인 플롯 변수 레프트 모스트 포지션, 오른쪽 위치인 플롯 변수 라이트 모스트 포지션, 마지막으로 아래 위치인 플롯 변수 바텀 모스트 포지션을 작성합니다. 에너미를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지 정해줘야 합니다. 이놈을 이용하여 상황에 맞게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은 열거형이라 부르며 숫자인 상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수의 이름을 부여해서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놈의 타입은 MoveState라고 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놈은 인트 타입입니다. None을 작성하고 기본 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구분 지어 주기 위해 콤마 기호를 마지막에 작성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방향에 따라 작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놈에서 작성된 마지막은 콤마 기호를 넣지 않습니다. 이놈을 사용하기 위해 moveState 함수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게임 시작 시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 moveState 변수에 moveState type 중 none의 값을 대입해서 초기화합니다. spawn flip 함수에서 총 에너미의 수가 몇인지 설정해 주겠습니다. 반복문이 시작되기 전 total enemy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enemy가 배치되고 나면 total enemy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변수에 플러스 두 개를 넣게 되면 값이 1씩 증가하게 됩니다. enemy가 배치되는 position enemy 함수로 이동하겠습니다. 처음 배치 시 약간 벌어져서 배치해야 하므로 offset의 값을 1에서 1.2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 코드에서 처음 위에 생성되는 위치를 9로 설정한 것을 18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실행 시 화면 내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화면 밖으로 벗어나 위에서 소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 시 아래로 쭉 내려오게 연출하고 화면에 나타나면 그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너무 길거나 완료된 코드라면 함수의 왼쪽에 방향 표시를 눌러서 생략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함수명을 자신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했다면 코드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파라미터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에너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위해 numActiveEnemy 변수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leftMostPosition 변수에 플러스의 양수 최대값을 대입합니다. RightMostPosition 변수에는 플롯의 음수 최대값을 대입합니다. BottomMostPosition 변수에는 플롯의 양수 최대값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왼쪽과 아래는 X와 Y 값이 음수로 가기 때문에 양수 최대값을 대입해 주는 것이고 오른쪽으로는 X 값이 양수로 가기 때문에 음수 최대값을 대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현재 배치된 에너미의 수만큼 반복문을 돌도록 합니다. 이걸 다시 컬럼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시 반복문을 작성하고 컬럼 리스트에 수만큼 돌도록 합니다. 에너미 게임 오브젝트에 이 리스트에 추가된 오브젝트를 대입하도록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여 하이어라키 창에서 활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numActiveEnemy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현재 활성화된 에너미의 수만큼 numActiveEnemy의 값은 설정될 것입니다. 활성된 에너미의 위치 값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현재 X 좌표 값이 RightMostPosition보다 크다면 이 좌표 값을 RightMostPosition에 대입합니다.
즉 x좌표값이 양수라면 이 조건에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인 조건문을 작성합니다. 즉 x좌표값이 음수라면 이 조건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y좌표값을 대입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아래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업데이트 함수에서 호출하도록 하고 move flip 함수 위에 호출되게 하여 이동되기 전 먼저 실행되도록 합니다. 우선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밖에서 배치되게 되고 점차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갈 수 있는 연출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에서 이동 함수인 move flip 함수를 제거하겠습니다. 방향에 따라 이동할 수 있게 update flip movement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동 상태에 따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위치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문은 조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인 if문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문은 주로 이넘에서 설정한 타입의 값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스위치 괄호 안에는 이넘의 변수 moveState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이때 케이스를 이용하여 구분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는 moveState에 none을 작성하고 콜론 기호를 작성합니다. 케이스의 마지막은 이렇게 콜론 기호를 작성하여 상태를 정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케이스에 대한 실행 내용을 종료하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각 케이스를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였으면 이제 실행될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start 함수에서 enemy가 배치되면 아래로 쭉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moveStateEntrance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moveFlip 함수를 호출하여 이동하게 만들고 인자값으로 아래 방향인 Vector2의 down을 그리고 아래로 이동할 거리인 V-step을 작성합니다. moveFlip 함수로 이동합니다. 이 함수 마지막에 대기하는 시간을 초기화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따로 함수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nemyStepDelay 함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코드를 옮겨줍니다. 그리고 초기화하던 부분에 EnemyStepDelay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다시 아래 moveStateEntrance 함수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래로 이동할 거리에서 7을 곱해서 쭉 내려올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게임 실행 시한 번만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moveState의 none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moveStateEntrance 함수를 호출합니다. 업데이트에서 이동 함수를 제거했기 때문에 updateFlipMovement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에너미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멈추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실행 시쭉 내려오는 연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좌우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전에 멈추는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EnemyStepDelay 함수로 이동합니다. 고정적으로 멈추는 시간에서 에너미의 수가 줄어들수록 그 시간을 점차적으로 빠르게 설정하겠습니다. StepDelay에 현재 활성화된 에너미의 수에서 전체 에너미의 수를 나누어주고 이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활성화된 에너미의 수가 줄어들수록 시간은 점차 단축되게 됩니다. 이 변수가 인트형 변수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에너미의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형 지역 변수 Active Enemy 변수에 현재 활성화된 에너미의 수를 대입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에너미의 수가 두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2로 고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 numActiveEnemy 변수를 ActiveEnemy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빠른 속도로 고정되게 됩니다. 이제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태에 따라 이동할 수 있게 각각의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moveStateEntrance 함수는 처음 시작 시한번 호출되기 때문에 다 내려오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상태를 호출해야 합니다. updateFlipMovement 함수의 스위치문에서 각 상태에 따라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을 다 했으니 내용은 접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함수에서 각 상태에 맞게 해당 함수를 호출하게 되었으니 moveStateLeft 함수는 제거하고 여기에 상태에 따른 설정만 하면 됩니다. 상태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따로 함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EnterMoveStateDown 함수를 만들고 lambda-go를 작성하고 moveState 변수 값에 moveState의 down 값을 대입하여 상태를 변경합니다. lambda-식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만 코드 한 줄인 경우 이렇게 사용하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태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다 작성하였다면 moveStateEntrance 함수로 이동하여 아래로 이동 후 왼쪽으로 갈 수 있게 EnterMoveStateLeft 함수를 호출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상태가 되면 moveStateLeft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왼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화면이 끝에 있다면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해야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왼쪽 끝에 있는 enemy 위치 값인 leftmost position 값이 경계 값인 leftlimit 값과 같거나 작다면 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EnterMoveStateDown 함수를 호출합니다. 화면이 경계가 아니면 이동해야 하니 MoveFlip 함수를 호출하고 인자값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짧게 이동할 수 있게 VStep 변수를 추가합니다. 오른쪽도 동일하게 화면 끝에 있다면 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화면 끝에 있지 않다면 해당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MoveStateDown 함수에서는 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먼저 moveFlip 함수를 호출하고 조금 더 길게 이동할 수 있게 hStep 값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내려온 것인지 조건문을 작성하고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왼쪽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제 다 되었으니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다 왼쪽으로 이동하고 경계 부분이면 다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화면상의 에너미가 전체 다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너무 쭉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미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위로 이동하여 hStep 값을 0.1로 변경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 부분은 수정되면 안 되니 const 키워드를 추가합니다. 열려있는 나머지 함수는 접어두겠습니다. moveStateEntrance 함수에서 시작 시 enemy가 쭉 내려올 수 있게 vstep 변수에서 hstep 변수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 화면 안으로 들어오고 경계점에 도달하면 내려오고 반대로 이동하여 의도한 대로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좌우로 이동 시 랜덤하게 이동하도록 구현하겠습니다. enemy manager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float 값을 전달할 함수 speed variance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값을 전달할 수 있게 return을 작성하고 float 지역 변수 bar을 작성하여 0.02로 초기화합니다. return에 전달할 값을 랜덤의 range 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값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ange 함수는 최소 최대 값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 값을 랜덤하게 호출해주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자 값으로 vstep 값에서 bar 값을 뺀 값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인자 값으로 vstep 값에서 bar 값을 더한 값을 설정합니다. 그럼 최소 값은 0.03이 되고 최대 값은 0.07이 되어 이 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값이 정해지게 되어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이 speed variance 함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을 구현한 함수에서 설정한 vstep 변수와 교체합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우로 이동 시 일정하게 이동하는 부분이 랜덤하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enemy의 전체적인 이동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